안녕하세요, 다규건입니다. 그럼 오늘은 조금 스피드를 올려볼까요? 오늘도 솔직히 다규를 좋아한다. 뭐 확실히 여러 가지 의미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긴 하죠. 일상 시리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다른 자들 좋아하지. 그야 늘 형제자매 남매랑 투닥인다고 해도 없는 건 싫고 좋은 건 좋으니까요. 절대로 말 안 할 거지만. 근래 다른 자들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많은데 복수하고 싶어? 팬 소설은 말 그대로 소설일 뿐이고 평소에 장난이라면 아까의 말이 답이죠. 만약 복수를 할 시 자신도 조금 타격을 받더라도 확실하게 셋 다 충격을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할래? 그러니 이럴 일도 없는 거죠. 난 잘생겼다. 자기 얼굴 보고 잘생겼다고 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진 못한지라. 다규군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? 다규군은 공포 추리, 리듬 액션, 퍼즐, 전략 등 어느 게임 장르가 제일 좋나요? 장르 상관없이 스토리 좋은 게임, 이야기를 진지하게 풀어나가는 걸 좋아해요. 다규군은 군것질 하나요? 하면 어떤 종류를 좋아하나요? 전 고소하거나 짭짤한 거. 너무 달지 않은 달달한 거죠? 가끔은 짠 것도 땡겨요.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뭘 하나요? 눈을 뜨겠죠? 어? 에? 다규님이 홍참을 2주에 한 번씩 빼먹는 걸 어떻게 생각하나요? 맛없긴 하지. 그래도 먹자. 싫어!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. 뭐? 다규군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계신가요? 다규 홍삼 챙겨줘요. 그거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였어? 나 걱정하는 거 아니었어? 다규군, 다규님을 놀래킬 수 있는 몰래카메라 같은 걸 해보시지 않겠어요? 뭐 생각해볼까요? 뭘? 뭘? 본인이 원게임에서 이겼다. 그럼 자아들에게 시키고 싶은 벌칙은? 하루 동안 콜라 압수, 그리고 홍삼 두 개 먹기. 악마! 다규군은 제일 좋아하는 거? 다규가 얌전한 거. 다규군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? 오늘은 좀 얌전하려나. 다규군은 소원을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면 무슨 소원을 빌 건가요? 쟤를 평소에 반 정도 얌전하게 만들어주세요. 하기 싫다고 땡깡 부리는 다규님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? 일상네. 보스가 물건을 부술 때마다 다규군의 심정, 생각은? 일상이구만. 다규군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건?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내보고 싶네요. 그럴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. 다규군은 매일 다규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요? 할 수 있는 거, 하고 싶은 거, 그리고 앞으로 할 거? 다규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? 할 일, 갈 일 있으면 말하고 가. 다규군, 다규님과 서로 바꿔가며 게임해보시지 않겠어요?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네요. 다규님과 다규군이 하는 일에 차이가 있나요? 이성과 본능?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. 장점 이성적이다. 단점 이성적이다. 자아의 성격이 다른 만큼 이건 자신만의 것이다 싶은 거. 이성적이다. 이것만큼은 양보 못한다. 정 원하면 내 눈에 흙을 집어던져라 싶은 세 가지는? 방송에 관련된 모든 거. 이야기가 담긴 모든 거. 콜라. 정말로 자기 눈에 흙을 집어던질 것 같은 자는? 맘만 먹으면 냅다 던지겠지. 다규가 방송에서 애교할 때 자아들의 반응은? 자신의 여장 팬아트를 볼 때의 심정은? 다규군, 메이드복이 좋을까? 아니면 마법소녀의 옷이 더 좋을까? 둘 다 노. 다규군, 딸기가 회사에서 잘리면? 다규군, 애교 부려줘! 냥냥.